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일 오후 20시 30분경입니다.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 명살리 마을회관 옆에 버스 승강장 옆에 개구리 소리를 촬영으로 나왔는데 마침 고양이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저하고 같이 놀다가 야옹야옹 하고 있는데 야옹 그 고양이인데 뭐 도망도 안 가고 잘 사람 뭐 이렇게 치는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개구리를 제가 직접 많이 우는 걸 영꽃마을 그 속에 있는 건데 개구리를 한번 직접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꽃마을 이판입니다. 초이홍년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개구들이 지금 산란기가 됐기 때문에 한참 뭐 울고 정신없이 너도나도 울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있나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를 좀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게, 개구리 소리만 들리고, 개구리가 하나도,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스피치를 부르다 갔지. 한 마리 있다 시험치까지 갔는데 다른 개구리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구리들이 물가에 나와서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고 아 조기 있네 조기 아, 이렇게 보면은 불빛이 보이는 건 저 개구리입니다. 저기 건너보면 저기 눈덜이 왜 빛이 나죠? 저쪽에. 저쪽에 껌껌한 데 보시면 내가 여기 불을 비쳤을 때 저 뚝방에 개구리들이 지금 물을 살짝 고개만 들고 두 마리 지금 떠있네요. 저기. 자, 사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저 불빛 나오는 거. 개구리들 두 마리. 이렇게 하면 저쪽에 슬쩍 하면 개구리 눈이 빛이 비치죠? 이게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은 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청개구리 뭐 이렇게 저기 두 마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마리 여기가 이나리 앞에 한 마리 있고 그 뒤에 또 한 마리 있고 청개구리가 뭐 심보가 나쁘다고 그 뭐 그러는데 이거는 청개구리가 아니고 큰 개구리가 큰 거 종자가 이거 큰 거고 두 마리가 지금 여기 아 저걸로 뛰는 거 있네 요거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개구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네. 물속으로. 저쪽에 이렇게 보면은 개구리들이 물가로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기 짝을 찾으려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요새 산란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여기 상당히 많은 개구리들이 지금 뭐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개구리 소리만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르콩은 개구리가 큰 개구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놈이 아마 암놈을 부르는 소리를 알고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 이 고양이가 저를 자꾸 쫓아다니네. 이걸 듣고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이렇게 제가 저기 있으니까 쫓아와서 심심치 않게 뭐 돌고양이인데 뭐 아주 사람하고 같이 뭐 밥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골 민가에서 뭐 주자 먹고 있을 때 고양이를 뭐 배척하지만 고양이를 오히려 저기 귀여워하고 뭐라도 있으면 목이라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기르는 게 아니고 동네 고양이인데 그냥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천천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소리 들으면 왠지 그 옛날 시골 80년대, 60, 70년대 이 정서가 생각이 나고 향수를 달래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린 아이들 태어나서 뭐 몇 달 된 아이들한테 들려줘도 좋고 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뭐 이런 그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틀려져도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좋은 소리가 됩니다. 개구리 소리가 뭐 시끄러워서 뭐 이렇게 나는 싫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고 이게 시골의 정취이면서 농촌의 풍경입니다. 지금은 뭐 좀 도시화를 하면서 논을 전부 메워서 그 위에다 뭐 공단을 조성하고 아파트만 뭐 수만 채씩 짓는데 이게 매우 사실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나 이제 지구 뭐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매우 안 좋은 상태. 이게 물이 논에다 가둬가지고 그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미세먼지도 덜 나거든요 사실. 밭만 뭐 저하고 하다 보면 전부 그 미세먼지가 많고 나중에 농경지 다 없어지면은. 뭐 방법 없어요. 식량이 이제 무기화 돼가지고 식량값 뭐 엄청나게 올려놓으면 뭐 숙소리 못하고 그냥 사 먹어야 됩니다. 뭐 대응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비만 아 이 앞에서 엄청나게 오는데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었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어디 있는지 이 앞에 분명히 있는 걸 확인이 되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개구리가 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 꽃청개구리네, 이거, 이거. 보시면은, 꽃청개구리. 여기 우는 거 보이시죠, 이거? 조그만 거. 네. 자세히 보면은, 아이고, 조그만 거 앞에가. 그 풍선처럼 북풍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개구리인데 청개구리가 앞에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울림막을 해가지고 우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영상이 좀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 여기 잘 보이시죠, 이제? 이게 청개구리가 밤에 우는 모습입니다. 아주 근접했죠. 요거 한 15cm에서 제가 근접했는데, 더 좀 가까이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이게 뭐, 그 풍선 울음보가 대단하죠? 거의 자기 몸짓만 합니다. 그 울음보의 울림판. 어휴, 저도 이거는 난생 처음 제가 촬영하는 것인데, 뭐, 대단한 거를 제가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고 있다가 잠시 이제 쉬고 있다가 이렇게 멀리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근데 순두렁님이 잠시 쉬고 있는데 더 이상 울라고 하는 상태는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좀 찾아서 제가 좀 큰 개구리를 보여드리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그, 꾸르륵꾸르륵 하는 그 개구리가 큰 개구리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떡목추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알록달록한. 아, 여기도 또 좀 청개구리가 볼 수 있네.
아, 이게 빛을 비추다 보니까 이게 잘안 보이네. 제가 이걸 비추다 보니까 이 영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한창 개구리 우는 아주 합창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그칠 줄 모르고 개구리가 있고. 고양이가 뭐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데, 뭐 저도 뭐 그다지 뭐 이렇게 고양이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를 한 카트 튀겨보는 건데. 고양이도 원래 개구리하고 잘 놀죠. 아비야. 간다. 잘가. 잘가. 아유, 여기 계속 저를 쫓아다니네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저기 갈 때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구리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다음 달 한 20일까지는 개구리 소리를 시골에 논에 물댄 데를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유, 요 고양이가 이제 앞서 가려고 앞에 가고 있는 우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뭔가 시가 뭐 하려고 시가 먼저 길 안내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꼬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뭔가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구리 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신청 꼭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접으려고 하니까 고양이도 아쉬움이 자꾸 땡땡 돌고 개구리도 점점 더 울음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또 안 울던 벽이 더 큰 개구리 울컥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잠시 저기부터 영상을 소리와 함께 잠깐만 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조로다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들이. 아까보다 소리 뭐 엄청나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추억거리, 추억이 넘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